감사합니다. 안녕히 가세요. 네. 안녕하세요. 형님. 형님. 이거 형님한테 온 건데요? 알고 있어. 장례삼? 예. 한번 열어보세요, 아버님. 아까 엄마 말씀으로는 다들 30년 이상 된 삼들이라고요. 아니, 30년 이상 된... 이야, 왜 이런 귀한 걸... 전부터 아버님, 어머님께 꼭 선물해드리고 싶었는데 이번에 우연치 않게 좋은 삶을 구해서 보내셨다고요. 그래, 저... 이 마음은 참 감사한데... 도로 갖다 줘. 이런 거 필요 없어. 지금 이 상황에서 갑자기 왜 이런 걸 선물해 주셨는지 모르지만... 어머니, 이건 저희 부모님들 순수한 마음이세요. 부모님들은 이번 일 아직 전혀 모르고 계세요. 순수한 마음? 너 순수한 마음이라고 했니? 니네 부모님들도 네가 나 속이고 결혼한 거 다 아시면서 시집 보내셨다며. 근데 순수한 마음? 너희 아버지 교장 선생님 출신이라며. 근데 어떻게 교육자 출신께서 그러실 수가 있어? 자식 가진 부모 마음은 다 똑같을 건데 나 같으면 같은 부모 입장에서 죽었다 깨도 그런 짓은 못했어. 여보, 그만해. 뭘 그만해요? 어쩜 그렇게 멀쩡한 얼굴 우리 집에까지 다 찾아오시고 이런 걸까지 보내시고. 정말 염치들도 없다. 양심들도 불량하셔. 어머니. 왜? 염치가 없는 건 저예요. 저희 부모님들 자세한 내막은 모르세요. 부모님들께선 그저 문제 많은 저를 받아주신 어머니 아버님께 너무 감사하고 죄송스러운 마음뿐이시고요. 그래서 이런 걸 보내신 거지. 그러니까 도로 갖다 드려. 30년 아니라 300년이 돼도 이런 거 필요 없어. 너 그러고 내가 한 말 생각해 본다더니 어떡하기로 했어? 엄마. 니들 어쩌기로 했어? 엄마, 이혼하겠습니다. 성나라, 하겠습니다. 더 이상 어머니 괴롭혀드리지 않겠습니다. 성난, 어젯밤에 얘기했잖아, 이혼하자고. 자기도 침묵으로 동의한 거 아니었어? 이혼하고 넌 네 애 데려다가 잘 키워. 엄마 제발 좀. 예, 그렇게 하겠습니다. 그리고 아버님, 어머님 정말 죄송합니다. 진심으로 두 분께 너무나 면목이 없습니다. 화목하고 평안한 가정에 제가 잘못 들어와서 두 부모님께 너무나 많은 고통과 실망을 안겨드렸어요. 정말 죄송합니다. 일을 남겨두고 와서요. 죄송합니다. 형님! 성나라! 진우씨 좀 받아줄래요? 예. 가만 있어. 하긴 어디가. 어머니. 그냥 있으라니까.
말 좀 해봐. 진짜 이혼할 거야? 그래, 시원히 말해봐. 아버지, 엄마. 한 번만 용서해 주세요. 저 성란이 사랑합니다. 성란이랑 이혼 안 합니다. 저 성란이 정말 사랑합니다. 이혼은 생각할 수도 없어요. 그래서 어쩌자고. 너 성란이 아들이라도 데려다 키우겠다는 거야? 예. 미쳤어? 죄송해요 엄마. 처음부터 제가 저지른 일이에요. 처음부터 성란이는 결혼을 두려워했고 하지 않으려고 했어요. 애도 있고 이혼 경력이 있는 자기를 이 세상에 어떤 부모가 받아줄 거냐고 계속 저를 피해 다녔어요. 그런 성란이를 거짓말해서 여기까지 끌고 온 것이 바로 저예요. 엄마 아버지한테 너무나 큰 불효인지 알면서도, 너무나 큰 배신인지 알면서도 어떻게 해서든지 성란이랑 결혼하고 싶었어요. 그런데 이제 와서 성란이를 어떻게 놔줘요. 애 엄마인 거 모르고 결혼한 것도 아닌데. 엄마, 1년이잖아요. 1년만 성란이 아들 데리고 있다가. 1년이 될지 평생이 될지 어떻게 알아? 그리고 네가 왜 남의 자식을 키워야 돼? 아직 네 자식도 한번 못 가져본 주제에, 어? 애는 곧 낳으면 되잖아요. 얘가 어디서 건방지게? 너 가만히 못 있어? 예, 애는 곧 낳을게요. 엄마, 그 애 곧 낳을게요. 한 번만 용서해 주세요. 그리고 허락해 주세요. 죽어도 못해. 엄마! 그럼 넌 엄마하고 인연을 끊는 한이 있어도 성란이 키우겠다는 거지? 엄마! 너 가만히 있어. 대답해봐. 그래? 엄마. 대답해보라니까. 예.